여러분, 그 제2교육관 그 주차장 그 위쪽으로 보면 약간 언덕이 있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무화과나무가 이제 뭐 중간에 또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죽고 그래갖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은 지금 죽은 것 같아도요. 뽑아버리지 않고 놔두면 내년에 또 살아납니다. 그게 아주 생명력이 강해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거기 심어놓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심는 거는 우리가 심고 가꾸는 것도 우리 교회가 가꾸고 하지만 이 열매는 상징적으로 우리 거가 아니다. 누구든지 와서 다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나그네도 여러분도 원하시면 다그 무화과 이제 열매 맺히면요 이제는 제법 잘 있고 열매도 크니까 맛도 들고 그랬어요. 몇년 때는 이제 잘안 들었었지만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시면 되는데 내가 필요한 만큼 아니면 내가 봐서 익은 것만 이렇게 따가셔야 돼. 욕심 부리면서 아, 저건 내 거, 딴 사람 따가기 전에 다 따가야지. 그리고 안 익은 거 따갖고 가시면 집에 가서 그냥 안 익은 채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거기 있는 게 너무 여러 사람이 따가서 별로 하나, 두 개 못 따고 부족하다 그러면 저 마트에 가서 사 드시면 되고 아니면 말린 거라도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 두개 정도 맛을 보시고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심지 않았지만 이거 내가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열매 맺게 하셨지만 누구든지 이것이 활용되어지는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무화과 따먹는 거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의 주어진 은혜와 복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연습하기 위해서 무화과를 심은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그 마음을 자꾸 훈련해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보면 알레프 헌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또 이상한 제목의 헌금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에는 요드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바브라고 하는 그 이렇게 획이 있습니다. 이게 요드의 점과 바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요드는 doing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브라고 하는 그 획은, 이렇게 획을 긋는 그 획은 being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요드의 점과 그리고 바브의 획이 이렇게 같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있다는 것은 being과 또 그리고 doing이 존재와 행함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런 단어로 이제 알레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알레프의 첫 글자를 따서 그 미닝을 한번 부여해 봤는데 알레프의 A가 assisted, 그 다음에 L이 living, 그 다음에 E가 eternal, F가 fund.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assisted living eternal fund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다리가 이제 절단이 됐다. 그러면 다리 뼈가 부러졌을 때 여러분 혼자 못 움직이죠. 누군가 부축을 받아야 되고 윌치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혼자 못 살아요. 부모가 키워줘야 되죠. 갑자기 부모가 안 계시다. 그러면 누군가가 고아원 시설에서 아니면 또그 아이를 갖다가 잘 양육할 수 있는 어떤 가정에서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또 난민이 됐다. 또 혹은 또 나그네가 됐다. 그러면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몸에 장애가 있어서 내 스스로 내 몸을 못 움직일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연세가 드셔갖고 편찮으시거나 누워 계실 때 누군가의 간호를 받고 극진한 그 도움을 받아야지만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몸을 가누어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어시스트 리빙 센터가 우리 그 너스리 같은 데 있잖아요, 보면.
그런 그 어르신들이 그런 데 있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어시스트 리빙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이런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펀드가 단지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마음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터널 펀드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을 쌓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의 상을 쌓는 일들을 하는데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펀드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아, 저분 정말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안타까우면 오버를 해도 되고 일부를 해도 되고 정말 어느 시간에 보너스 받아갖고 500불 생겼다 그럼 500불을 헌금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가는 이터널 펀드를 이 마음을 준비해가는 이런 헌금이 알레퍼 헌금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지 몰라요. 이걸 통해서 우리 그 교회 옆에다가 이 널싱홈을 만들지 아니면 노인아파트를 지을지 아니면 그 장애인들 그 그룹홈을 만들지 아니면 그 어린 아이 타가소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갖다가 유치원 같이 해갖고 영아서부터 2세까지 어디 보낼 때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을 케어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지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 마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실력도 능력도 그걸 갖춘 사람도 그 대상들도 다 보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을 모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헌금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보는 순간 마음이 감동되어질 때 그 마음을 누르지 마시고 그 마음의 표현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뭐 10,000불, 100,000불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5불부터, 1불부터, 10불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모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게 있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내 남은 재산이 거기 다 들어가도 내 인생이 보람되고 의미와 가치가 창출되지는 이런 기쁨을 누릴 거예요. 또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우리 자녀들 중에 갑자기 IT 산업이 발달됐든지 아니면 무슨 아주 굉장한 거 무슨 제약을 발명 우리 교회 박사님들 많으신데 그 연구하다가 뭐 갑자기 세계적인 특허해갖고 생명공황에 필요한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냈더니 그래갖고 무슨 애플에서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우리 주변에 제약회사 많잖아 이런 제약회사에서 그래서 특허 따가면서 뭐 1억 불 줬다 그래봐요. 그럼 1억 불에 그 11조면 얼마죠? 100만 불 넘는 건 계산이 안 되니까 우리 하여튼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면 우리 뭐 원하는 건물 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필요하면 돈은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부족하면 건물 지어놔봐야 시설 만들어놔 봐야 거기서 상행위만 하게 되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안 드리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거기에 이윤에 눈이 뻘개 갖고 덤벼드는 사람들만 많아지면 차라리 안 지어놓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 해가 되는 사람이 모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간 진짜 도움이 되어집니다. 서로 협력하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힘을 가진 사람이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내 주식이 많다고 내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야 합니다. 그 성숙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남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건 생각으로 안 되고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빵 하나 물 한 모금 이거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서 대단한 뭘 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구제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또 2세를 키우겠습니다.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져봐야 실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며 남을 세우는 작은 일들에 한 가지 한 가지 연습해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주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명분 없이 내게 주어진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